됐나?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다 나가라고? 저희가 안다고? 기심술이야. 밸런스 퓨어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개인 지향이라든지 에이밍 이런 것들은 엄청 좋은데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0대4 패배 두 번이나 당해서 분위기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밸런스 퓨어인데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 열기 이런 거 지원을 삼아서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밸런스 퓨어인데요. 자, 오아시스에서 첫 번째 세트 경기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애를 관련지가 이겨서 혼자서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은데 저 오늘 저는 사실 그것도 재밌고 네. 만약에 밸런스 퓨어를 이겨서 혼자서 분위기가 깨졌으면 그것도 또 네, 나름 볼거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순서가 나오던 재밌는 것 같고 양팀의 경기인데 조합의 차이도 메인 탱커가 다르고요. 좋네요. 자, 라인과 윈스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뛰어들고 허리 끊겠다라는 생각 훅버싱! 자, 근데 이는 언제나 이 윈스턴 사랑 윈사형 네. 대장이거든요. 근데 윈스턴 지금 살려다가 페인트가 돌진으로 제 거리를 잡아냈기 때문에 최고 추월을 했고 턱까지 프리원더 카운터는 밸런스 공사가 잘해야 돼요. 이거 저주로 그냥 그냥 썼어요. 그냥 썼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고 들어가는데 하나 잡았고 네, 그리고 페인트까지 거봉아, 니 밥이야? 아니야, 네 밥이 아니야. 네 밥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아저씨, 안녕?
으이씨. 이제 발톱 깎자. 발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는데 안 깎으려고 그랬어? 어이구 싫었어. 어이구 싫어라. 차갑긴 하다 그치?
밸붕인데 밸런스 붕괴인데. 아 그래? 양이 적은데? 어이 치샤 아 거봉아 거 먹어야 돼 아 너 이거 진짜 안 돼 이걸 못 돼 이걸 못 돼 땀나 이거 하나 먹였는데 이게 치킨 맛 저는 로야케니만 먹나 봐 깎아서 더 약간 아이고 예뻐 하나 줘 미안해 MVP 꼽는 거야? 우리 거봉이 잘 자고 있어요? 우리 거봉이 기억이야? 주어진 초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등분을 하잖아. 응.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 그래? 이따는 보여? 이렇게 하면? 채샤도? 잘 보여.
뭐야 지금 꼬리야? 아니 손이야? 벗어 저 주먹 주먹 아이 맛있는 건데? 저만 사신 게 없죠 웃기네 다치진 않았어? 뭐 맞는 거지 안 사신 게 제일 웃기네 그런 채샷을 이렇게 찍을 거야 너무 좋다
똑똑똑. 오, 너무 싫어. 아이씨. 어, 이 노래 들어본 것 같은데. 따라 이번에 약간 막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